아주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그림 같은 것을. 인물이 가진 부와 권력을 표현하기 위해 그려졌던 서양의 초상화는 옷뿐만 아니라 배경까지 화려하게 그려진 것이 특징이에요. 서양은 그 사람이 어떤 감정, 어떤 지위, 어떤 사람, 어느 정도의 그런 취미 생활 이런 것까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주변에 많이, 최대한 많이 표현을 했다면 동양은 그게 주변에는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여백을 살리는 게 보통이고 그 인물에만 중심을 뒀는데 대신에 그 인물이 왕과 신하 이런 사이에 계급이 어떤 정도 위치해 있는지만 문양으로서 가슴에 있는 흉배 문양으로서 표현을 하고 그런 사람의 정신세계까지 담으려고 했다. 이게 조금 다른 거예요. 옆모습으로 그려진 우리나라의 초상화에는 인물의 외형은 물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성품 등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담기 위해 노력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지폐스 초상화가 측면인 이유는 사람의 얼굴을 더욱더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꾸러기 친구들도 잘 아셨죠? 오늘도 궁금증 해결! 지폐와 옛날 초상화 속 인물들이 옆모습으로 그려진 이유는 사람의 얼굴을 더욱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게. 내가 오늘 소풍을 위해서 도시락 싸왔어. 도시락? 오늘 도시락은 김밥! 오, 진짜 맛있겠다. 내가 그럴 줄 알고 하나 더 싸왔지. 오! 짜잔! 과일! 오, 진짜 맛있겠다. 빨리 먹자, 빨리. 역시 소풍하면 김밥과 과일이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음료수가 없네. 음료수? 야, 잠깐 기다려. 내가 음료수 살 테니까. 너 먹지 말고 기다려. 나 갔다 올게. 알았어. 빨리 갔다 와. 고픈데 함께 먹을까? 진짜 맛있다. 하나만 더 먹을까? 배우대원, 하나만 먹는다면서요. 이러다가 예원대원이 먹을 김밥까지 없어지겠어요. 아후, 결국 다 먹어버렸네. 배우야! 야, 음료수! 오, 음료수! 야, 너 이거 지금 혼자 다 먹은 거야? 아니, 내가 진짜 하나만 먹으려고 했거든? 근데 막 손이 막 가는 거야. 아, 진짜 미안해. 야, 코타 이거 혼자 다 먹으면 어떡해? 아, 너무 배고팠어. 아, 좀 남겨주든가. 미안해. 아, 그 대신 이 과일 좀 남았는데 이거 먹을래? 됐거든. 야, 이거나 많이 먹고 배탈나 남았죠. 아, 진짜 미안해. 아, 그 대신 내가 내일 진짜로 맛있는 거 쏠게. 맛있는 거? 진짜지. 약속했다. 야, 김대우 너 어디야? 나 학교 끝났는데 네가 맛있는 거 사주기로 했잖아. 나 지금 아파서 못 나갈 것 같아. 뭐? 야, 너 나 맛있는 거 사주기 싫어서 그러지? 아, 빨리 나와. 아니야, 식중독이래. 말도 안 돼. 야, 여름 지난 지가 언젠데 지금 식중독이 걸리냐? 아, 어제 도시락 혼자 다 먹어서 배탈 났나 보지. 야, 내가 병원 가서 확인할 테니까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어. 오늘의 탐구 과제! 여름이 지났는데도 식중독에 걸릴 수 있는 걸까? 대우야! 너 진짜 입원했네? 아, 진짜 아프다니까. 보면 몰라. 아, 내가 어제 화장실을 몇 번이나 갔다 온 줄 아냐. 진짜로 아팠구나. 야, 너 열 되게 나네. 어디 아파? 아, 아니, 김밥 먹고 집에 갔는데 갑자기 열도 막 나고 배도 아프. 아,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그게 식중독 증상 맞아? 야, 너 그냥 게임 부린 거 아니지? 아, 진짜 아니라니까. 오, 지금 의사 선생님 들어오시네. 한번 물어봐. 대우는 몸이 좀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식중독은 어떤 병인가요? 선생님,